네, 안녕하세요. 플래텀 대표를 맡고 있는 조상래입니다. 이제 올해로 해서 벌써 3회째 맞이하고 있는 이 중국의 한국인 2018 행사인데요. 지금 밖에 좀 약간 비가 오고 좀 이제 아침 시간이라 조금 다들 늦으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지금 이렇게 조금 자리가 비어 있지만 나중 되면 그 열기가 가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오시는 대로 바로 착석해 주시고 저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 이 연사분들을 좀 소개하기 전에 짤막한 네, 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네, 이 다리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 원래는 오늘 개통한다고 했다가 내일 개통한다고 하는 예, 홍콩과 마카오와 예, 그 주하이를 연는 예, 이제 강주아오 다치아오라고 해서 강주아오 대교라는 이 대교입니다. 이 대교가 어떤 건지 한번 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China's newest mega bridge. 400,000 tons of steel spanning 55 kilometers across the Pearl River Delta. It connects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of Hong Kong and Macau to Zhuhai in mainland China, putting the three cities within an hour's commute of each other. It consists of a 22.9 kilometer overseas bridge and a 6.7 kilometer undersea tunnel connected by two artificial islands. It's the world's 저 사이를 이제 인공섬을 통해 가지고 해저 터널을 통해 가지고 홍콩과 마카오를 이제 있게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연결하는 이제 기사님을 이제 물어보니까 통관에 대한 이미그레이션 들어가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 실제는 결국은 입국과 이 출국을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전히 뭐 배를 타고 가는 것처럼 1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영상을 좀 보면 춘절 때 예, 2018년도 저기 이번 설날 때 예, 중국에서 이 강주아오 다치아오에서 바이두가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서 한번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아폴로라는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퍼포먼스 했는데요. 예, 제가 이 다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 바로 이 시진핑 주석의 다리라고 불릴 만큼 상당히 이 공을 들인 다리입니다. 예, 지금 약 공사 기간만 해도 9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뭐 안전이라든지 부실이든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드디어 예, 내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저 터널 구간으로 해서 이 홍콩과 마카오와 이 광동성을 이렇게 있는 이제 대만구라고 해서 따완치라고 해서 이쪽을 진짜 차후에 예,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만들 이제 계획으로 이 남쪽 지방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쏟고 있는데요. 이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추후에 이제 또 호경식 상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이제 이런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도 또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 정부가 결국은 꿈꾸는 이런 중국의 꿈. 예, 지난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국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중국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 이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각종 테크 행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 해년마다 열리고 있는 알리바바 항저우 쪽에서 열리고 있는 윈치다호이라는 윈치데이를 한번 가보시면 최근에 중국의 IT 트렌드 뭐 AI 쪽, 인공지능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각종 지불 결제라든지 최근 테크 트렌드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신유통이라든지 올해는 마윈이 이제 신제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테크 트렌드가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16년도에 이렇게 중국의 한국인 행사를 또 했었고 17년도에 작년에 이렇게 또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로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인공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지 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창업하고 살아남기 예, 첫 번째 세션이고요. 그래서 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신 뒤에 예, 두 번째 세션 중국에서 커리어 쌓기 그다음에 중국에서 사업하기라는 이 세 번째 세션이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연사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홍격식 상무님인데요. 예, 한투파에서 지금 이제 오랫동안 베이징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하이 중국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진짜 살아있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중국 이야기를 예, 소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신동현 이제 덱스트리 대표님인데요. 예,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서 예, 예전에는 NHN에서 일을 하셨다가 또 그리고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겪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 김희종 대표님은 상상락 대표님인데요. 오랫동안 이제 또 중국에서 예, 상하이에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예, 유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이라든지 시행착오들 예, 이런 최근 트렌드들 예, 유아 쪽 시장에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예,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예, 이보람님께서도 이렇게 또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라이프 챌린저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신데 상당히 열정이 이제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강연을 들어보시면 예전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또 중국 가서 창업을 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창업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를 예, 전달해주실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이 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모더레이트를 맡는 임정욱 센터장님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예, 센터장님이시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네 분의 발표를 듣고 예, 모더레이트에서 이제 Q&A를 하는 이런 시간이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오후 시간입니다. 그래서 커리어 쌓기인데 최근에 예, 최근까지는 바이트댄스라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틱톡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에서 일을 했던 예, 차승학님이 예, 발표를 해주실 건데 이분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 중국 회사를 입사를 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지금 또 이제 쉬고 계시지만 이전에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직접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망해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재철 푸싱그룹의 예, 전문입니다. 저도 이제 LG 생건에서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예, 알리바바로 가서 티몰 쪽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또 최근에 신유통이라는 대표적인 회사인 허마시엔션에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푸싱그룹이라는 곳에서 해외 이제 투자 전략을 하고 있는 이재철 전무님이 또 다양한 예,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고요. 예, 이제 강소연님은 텐센트에서 지금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중국 현지를 넘어가서 화웨이라든지 텐센트에서 겪고 있는 중국에서 어떻게 이제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거기서 모더레이터에서 Q&A를 맡을 예정이고요. 예. 마지막 섹션입니다. 예, 중국 시장에서 이제 사업하기라는 예, 제목인데요. 예, 최시훈님이 예, LG생건에서 이제 대리님인데 이전에 이런 이제 관공서에서부터 해서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딕캠프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대기업으로 가서 예, 다양한 중국과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겪고 있는 그다음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 그다음에 남기범 대표님인데 남기범 H1 대표님은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서 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그다음에 중국에 넘어가서 화장품 쪽 이제 일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유통이라든지 최근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예, 말씀해 주실 예정이고요. 예, 그다음에 베스핀 글로벌 차이나에서 지금 최예름 팀장님께서도 이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인데 예전에 대부분 다 중국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치오360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게임 모바일 이제
담당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베스핀 글로벌 차이나에서 한국 고객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도 이제 중국에서 겪고 있는 대기업에서 혹은 스타트업에서 겪고 있는 최근 트렌드와 이제 경험담을 예,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 모더레이터로 이제 안준한 아도바 이사회 의장님께서는 이제 중국에서 오랫동안 또 이렇게 15년 동안 살면서 예, 경험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예, 제가 발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예, 기대되는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세션인 예, 중국의 한국인 2018 예,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